시끄럽다는 거. 저는 이소영 선수를 네. 근영여고 졸업하자마자부터 봤습니다. 네. 그때도 참 잘했거든요. 들었을 때 뭐 올스타전 때 네. 되게 같이 막 얘기 많이 했다고. 아, 네,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올스타전 때 되게 얘기 많이 했다고.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아주 잘 성장했네요. 되게 왜 뿌듯해하세요? 왜 이렇게 뿌듯해하세요? 아, 근데 이소영 선수 제가 참 이뻐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절반은 한다의 리베로. 이소영도 끌었습니다. 이소영! 이소영! 아, 이소영! 아기곰 이소영 선수. 아기곰이요? 아기곰 아니에요? 어디가 갑자기 곰이 왜 나와요? 원래 아기 용병이었다가 아, 지금 소영 선물을 바뀌었어요. 갑자기 왜 곰이 왜 나와요? 아기곰 아니었어요? 어디 봐서 곰이에요. 저 욕 안 먹겠죠? 아니 일할 거예요.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어우 야 나이스 피그. 팬케이크라고 하죠. 왜 팬케이크예요? 네? 아 이상이 껴나서 네. 판정되었습니다. 맛있겠다. 아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같네요. 아 그쵸 진짜 많이 했죠. 아, 우리 너무 처음에 말을 엄청 많이 한 거 같아요.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퀴즈요? 네. 아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 네. 여자부 내기예요? 맞추면 뭐가 있어요? 꿀밤? 저 죽어요. 기동공격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가진 대한민국 여자 배구 레전드 센터는? 야! 장소연! 정답! 야, 장소연 하면은 이동공격이죠. 네. 여자 배구 6개 구단의 1회 5초 안에 세세요. 컨텐츠면 GS에요, 컨텐츠! 인상건설! 현대건설! IBK 현대건설, 아. GS칼텍스, KGC 인상공사, 도로공사. 흥국생명 안 했다. 다시. GS칼텍스, 흥국생명, 도로공사, 현대건설, 인상공사. 뭐야? 네. 자, 시작. 흥국, 현대, 도로공사, IBK, KGC 인상공사, GS칼텍스. 정답. 다음 문제. 순발력을 요구하는 문제. 네. 여자 배구 최고의 스타. 자, 미니! 이재영. 미니! 김연경. 이재영과. 네, 네, 이다영, 이다영. 김민정. 이다영, 이다영. 이재영과 이다영 중 언니는? 자, 이재영. 아, 호명. 아, 게임 누르. 오케이. 미니, 이재영. 인정. 오! 다음은 조금 어려운 문제. 네. 현재 여자 배구계 총 4명의 인지가 있는데요. 4명의 인지를 모두 말하세요. 미니! 권민지, 문민지, 고민지, 최민지. 정답. 와 대박. 마지막 문제. 총 10개짜리. 오케이. 장충체육관은 한국 최초의 1978년. 다시 한 번. 1970년. 땡. 76년. 아 저기요. 75년. 몇 년도에 개관했을까요? 정답. 72년. 백관식입니다. 백관식. 아, 오케이. 1번. 1973년. 2번. 1963년. 3번. 1번이요. 제가 이거 알아요. 네. 1번 몇 년도? 73년도. 아이고 진짜 경력 63년이요. 정답. 예. 이게 제가 어떻게 그때 알아요? 제가 이 그때 당시에 이 한국의 건축 기술이 번외로 민희 씨한테 먼저 기회주는. 아 오케이. 여자부 역대 V리그 통산 득점 1위는입니다. 아 나 안다. 양효진 선수. 아 진짜. 김연경 선수. 아이고 진짜 김연경 선수 부인은 얼마 안 있었잖아요. 못사슴. 아 황현준 선수. 그렇죠. 정답은 양효진 선수. 맞잖아요 내가. 언제 뒤집혔어? 와 이랬어요. 언제 뒤집혔어요? 센척 분명 아니었어요 지금. 그래 꽃사슴 양효진. 무슨 갑자기 꽃사슴 양효진. 아니 잠깐만. 아 진짜. 내가 꽃사슴 양효진이라고 한 거예요. 아 잠깐만. 감사합니다.
언제 퀴즈를 낼지 모르지만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즐기면 돼요, 분위기를. 뭐, 아무거나 한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나 진짜 장성원 같아. 행복 같아요. 이거. 이거 나중에 봐, 이거.